안녕하세요. 용역 프로입니다. 자, 골프 클럽 중에서 이 호불호가 갈리는 클럽을 하나만 좀 고른다고 하면은 아마 이 우드 클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드를 좋아하고 잘 치시는 분들은 아우, 이런 효자 클럽이 없다. 난 드라이버 안 써도 우드만 가지고도 스코어 낼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우드를 좀 어려워하시거나 잘안 쓰시는 분들은 이거 공뭐 뜨지도 않고 공 맞지도 않고 이럴 바에는 그냥 유틸리티나 롱아이언 치지. 에이, 빼버려. 하고서 아예 골프백에서 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우드를 사용하시는 분과 사용 안 하시는 분의 스코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이 우드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오늘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고 꼭 우드 다시 꺼내셔가지고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드를 우리가 치기 위해서는 우드의 셋업부터 좀 가볍게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우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개념으로 알고 계신 게 쓰러 쳐야 된다. 우드는 쓰러서 맞아야지 제거리도 나가고 탄도도 뜬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물론 쓰러 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쓰러 쳐지는 것이지 쓰러 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드도 결국엔 바닥에 있는 공을 우리가 치는 거기 때문에 아연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클럽이 접근하게 됩니다. 우드를 치실 때이 어드레스부터 이 셋업을 취할 때 오른쪽 어깨를 너무 기울여서 공을 걷어올리는 쓸어 치려고 하는 모션들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드를 치실 때는 최대한 아연처럼 어깨 라인들을 기울지 마시고 그냥 수평으로 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어드레스를 취해주시는 게 우리가 좀더 정확한 컨택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이런 어드레스를 취한 후에 우리가 백스윙을 진행을 할때 가져가야 될 이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완만한 스윙 궤도를 할수 있는 백스윙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쓰러 쳐지는 클럽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클럽을 쓰러 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완만한 스윙의 궤도가 필요합니다. 백스윙도 완만해야 되고 공 쪽으로 접근하는 이 클럽의 궤도도 완만해야 돼요. 이걸 만들기 위해선 테이크백과 백스윙에 올라갈 때 오른쪽 골반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확실하게 열려야 합니다. 자, 이 열어주는 동작은 내가 유연성이 있든 없든 다 상관없이 처음부터 골반과 오른쪽 어깨를 살짝 열어주는 거는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연성과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타트할 때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어깨를 열어주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손이 완만한 백스윙 탑을 형성을 시키면서 우리가 좀더 쓰러칠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정타를 맞출 수 있는 스윙 궤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이렇게 완만하게 열어주셨으면 이제 다음은 클럽을 좀 떨어뜨려 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드를 보면은 아연과 다르게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이 솔이라고 하는 바닥 부분, 이 우드의 바닥 부분이 평평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대한 이 클럽의 솔 부분을 공이 있는 위치 바로 오른쪽에 이 잔디 있죠? 이 잔디에 퉁, 퉁, 퉁 이렇게 최대한 떨어뜨려주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백스윙에 올라가서 일단은 공을 치지 마시고요. 공이 없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열어서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밑바닥이 최대한 공이 있던 위치에 퉁, 다시 퉁 이렇게 좀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스윙 시에 걷어올리는 모션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탑볼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빈스윙을 해봤을 때 클럽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빈스윙부터 먼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약간 반스윙부터 터치감을 향상을 시키는 거죠. 자, 최대한 솔 부분이 공 옆에 있는 잔디에 떨어뜨릴 수 있게끔 가볍게 퉁, 퉁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세게 안 치셔도 돼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터치감을 형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 보지 마시고 클럽이 바닥에 떨어지는지만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반스윙만 가져가서 퉁. 이렇게 이제 몇 개씩 공을 쳐보면서 터치감이 조금씩 살아나시는 것 같으면 이제 슬슬 스윙 스피드를 올리셔도 됩니다.
스윙 스피드를 올릴 때도 최대한 이 바닥 부분이 공 옆에 바닥에 퉁퉁 하고 떨어지는 느낌들은 꼭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었던 오른쪽 골반, 오른쪽 어깨도 열어주시면서 백스윙 해주셔야 돼요. 스윙 크기를 키워도 클럽이 떨어지는 느낌들이 잘 형성이 되신다면 이제는 바닥으로 클럽 헤드를 떨어뜨려주는 느낌보다는 두 손을 좀 낮게 유지시켜주는 거에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테이크백 할 때 우리가 지금 어드레스를 취하게 되면은 손이 약간 벨트 아래쪽에 형성이 되게 되죠. 자, 이 벨트 아래쪽에 있는 이 두 손을 우리가 다운스윙에 내려오고 공 쪽으로 접근할 때도 최대한 벨트 아래쪽으로 손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자, 벨트 아래쪽으로 두 손을 유지시켜준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일단은 숙여진 각도가 유지가 잘 돼요. 왜냐하면 손이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몸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두 손을 최대한 낮게 유지시켜주면은 허리 숙여진 각도가 유지가 잘 되고 이 우드라는 클럽 자체가 클럽 헤드가 낮게 다녀야지 좀 더 정타에 맞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클럽 헤드를 낮게 유지시켜주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스윙 스피드를 올리실 때는 조금 더 이 두 손이 내 벨트보다 낮게 유지시켜준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우드샷을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러치는 샷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터치감이 좋아지면서 거리도 다시 제거리가 나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거리보다는 터치감이 1순위입니다. 거리는 터치감이 향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실 거니까요. 터치가, 그러니까 헤드 페이스맨의 정타가 맞는 연습부터 진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유영혁 프로였습니다.